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합성어입니다. 잠깐 아이스크림 와서 기다리십시오. 니 일반 진행 什么样的 休闲 活동? 호동? 강호동? 아는 형님 강호동? 네 집 아니야! 네 집 아니야! 네 집 어디야! 자, 온라인 면접. 안녕하십니까. QI 회사에 지원하게 된 김민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대기를 일단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왔을 때 불러주십사와요.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 회사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계획인가요? 아니요. 사실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어야 돼요. 왜 다녀요? 많이 실망하셨죠? 그러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귀하의 회사에 다닐 때까지는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누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면접관님.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자의 어떤 그 상태와 직무 능력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욕설하는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욕설하는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욕설이요? 참으로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데요. 욕설하는 고객에게 그 욕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어느 날 상대방이 얘기했습니다. 개새끼는 합성어로서 개라는 명사와 새끼라는 명사가 합쳐진 비통사적 합성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 문법 때 중요하죠.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를 구별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는 강조가 아닌 개입니다. 강아지이기 때문에 개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새끼, 새끼, 이 새끼, 이 새끼야,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합성어입니다. 그 사람이 이게 뭔 짓이야. 잠깐 아이스크림 와서 기다리십시오. 개새끼, 개새끼 합성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시켰던 걸 좀 깜빡해서 제가 이거를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시면서 해도 됩니까? 목 좀 축이겠습니다. 네. So yummy. 그 아이스크림은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마침 또 냉장고 관련 질문이 나왔네요. 냉장고 관련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에 냉장고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면접관님? 냉장과 냉동의 뜻은 다릅니다. 냉장은 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냉동은 온도를 한없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리는 거예요. 빙결이라고 하죠, 롤에서. 그 남극에서도 충분히 그 온도를 조절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해야 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남극인들도 먹고 살기 위한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지만 이 비교 대조시 운영으로 냉동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말빨로 무장한다면 그들은 바로 한국어도 배우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극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장시간 근무합니다. 자신은 그러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일이 과연 잘 될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잡코리아에서 귀하의 회사의 그 점수를 봤는데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이외의 면접자들도 이거 시험 보고 나서 회사 3개월간 일하고 나서 다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화나시죠? 화나시죠? 저를 뽑으세요. 왜? Why? 기본적으로 저는 회사의 분위기를 바꿀 겁니다. 스트레스가 나온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앞에서 빵댕이를 흔들고 그들을 또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에는 저는 그들의 광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웃고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의 대부분이 당신보다 연장자인데 어떻게 적응하겠습니까? Congratulations! 너무 좋습니다! 면접관님, 와! 저보다 다 나이가 많다고요? 저는 오수를 했어요. 제가 오수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정말 뽑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남중 차남입니다. 둘째란 얘기죠. 부모님께 늘 애교쟁이였으며 집안에서 제가 없으면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아, 더 화목했습니다. 집안에 제가 있으면 더 화목했습니다.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다는 얘기죠. 이 사람 때문에 회사에 생기가 돈다, 살맛 난다, 일할 맛 난다,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저는 정말 열심히 회사의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면접관님도 웃길 수 있다면 좋겠죠? 오늘 회식? 괜찮은 것 같은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좀 섞어주면서 하면 좀더 설득력이 있겠죠? 일에 있어 과정과 결과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1. 그것은 참 심오하고도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하다.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면접관님 절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개인의 일의 과정은 알수 없단 말입니다. 타인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에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한순간이지만 과정은 영원하리. 우리 회사 영원하리.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가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결과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에는 흔히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 이씨. You don't. 아, 유돈놈비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어때? 스님에게 빚을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스님에게 빚을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그 질문 되게 참신합니다.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사물이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을 혹은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분들이 머리가 가려울 때가 많아요. 바깥에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산새가 머리에 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호민 사랑합니다. 자신이 가장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하고 그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결국 또 당신이군요. 저는 미미미누 채널을 정말 애청합니다. 미미미누 채널의 장점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한다는 점이에요. 미미미세, 온라인 면접, 그리고 여러 줌 콘텐츠. 정말 제가 좋아하는 Describe a movie you have seen that really inspired you. Holy shit. My favorite movie is Parasite by Sensei Bong Joon-ho. Wait, why? In that movie, Choi Woo-sik, I heard that he took Korean SAT for 4 times. It means that the movie does not consider a Saram who took the Korean SAT for 5 times. Osu is not in reality. So sad, man. Huh? So sad. My favorite movie is Parasite by Sensei Bong Joon-ho. 模拟面试录像即将开始，请在每个问题的答题时间内进行回答。面试现在开始，请不要紧张，根据提问阐述自己的观点。你一般进行什么样的休闲活动？活动？干活动？아는형님干活动？너희의인구많다고지금두명면접자나와가지고숫자로머리맞춰？너네사람도많고자본도많고적당해라쌈수사수上次让你按照 A 方法做。但你觉得 B 方法才是正确的。왜안끝나요내대자요네집아니야네집아니야네집어디야 한명1대1면접이라고들었는데말이다르잖아앞뒤가앞뒤가다르다마이야호동아는형님강호동